여기 나오네. 지금 주행 가는 거리를 한번 보세요. 네. 1000km입니다. 1000km. 기름이 완전 주유가 된 상황에서 지금 엑셀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주행 가는 거리 1000km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원도 동해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1000km가 넘게 되면은 강원도는 물론이고 부산까지도 왕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 1000km에서 10% 정도를 우선 그냥 빼고 생각하면 한 900km 정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고 보면은 여기 상황에서 강원도 동해까지가 한 300km 되거든요. 300km 달리고 다시 또 300km 달리고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추가 주유 없이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굳이 배터리 전기차를 사서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충전할 때 시간 낭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그런 거는 못 버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HEV가 정답입니다. 물론 PHEV로 가면 더 좋긴 하는데 PHEV는 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HEV 상황에서 그럼 가장 적당한 차량은 무엇이 있겠느냐 이걸 선택해보는 것도 이번 겨울을 맞이해서 이 배터리 광탈이 나는 전기차의 단점, 이 히터의 최대 그 맹점이 이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와 달리 이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가 역시 그래도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과연 그게 그 가능할 것인가? 정말 이게 뻥이 아닌 진짜 이런 연비가 나오는지 직접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런 장거리 주행 테스트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런 장거리 주행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좀 올바르게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HEV를 살 건지 PHEV를 살 건지 내지는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 또 어떤 걸 살 건지 또 내지는 완전히 배터리 전기차로 갈아탈 건지 이런 거에서 고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전할 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배터리 전기차 굳이 그렇게 아주 이득이 많은 메리트가 많은 차라고 볼 수는 없는 차 중에 속하긴 합니다. 조건이 제가 달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의 점에서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얼리 어댑터의 그런 느낌이 있으시고 또 전기차만의 그런 친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신다면 배터리 전기차로 가셔도 충분히 거기서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1000km를 달린다 상당하잖아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이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고체 배터리도 나오고 하는데 전고체 가격은 좀 너무 비싸고 그래서 LFP 배터리로 갔더니 가격은 싼데 거리수가 줄어들고 리튬이온으로 가면은 배터리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경험해서는 안 되겠지만 차의 여러 가지의 변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면 HEV,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이브리드 중에 가장 최대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바로 이 XM7 이테크 하이브리드 이 차를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야, 이거 한번 탈만하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화면에 경기 북부권을 넘어가서 여기서 한 15km 이상 달려서 거기서 약간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출발할 예정인데 지금 1010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잠시 뵙도록 할게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20.8입니다. 1년 타보고 그거를 수치상 쫙 정리한 사람 있다? 정말? 응. 우와. 한번 만나봐야겠네. 가까워 여기서. 이봐 전기차 1년 운행 결산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썼어. 우와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야? 응. 그래서 너무 너무 만족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박 멋있지. 이런 차주분들도 계시는구나. 비교해 보느라고. 네,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E-Shifter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노브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되게 앙증맞게 좀 되어 있죠.
여기서 D모드에서 B모드를 치면은 회생제동이 더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차량에 대한 주행할 때 약간 움찔움찔 거리는 그런 거에 부담이 있으시면은 B모드가 아니라 D모드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B모드로 가실 때는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아주 극소량으로 밖에 안 남아 있을 때, 그때 B모드로 가시면은 회생제동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이 차의 주행 거리를 그 늘려나갈 수 있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덕화입니다. 오늘 제가 탄 차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제가 예전에도 이 차 처음 출시됐을 때도 시승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제가 왜 다시 끌고 나왔냐면, 지금 최근에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이 아주 심각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들고 봤더니 역시나 이제 충전 인프라 부족이고, 그 다음에 충전할 때 속도가 너무 늦다. 그리고 점점 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 승차감이 울렁증이 심해서 멀미가 많이 나신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전기차가. 근데 여러모로 그 뭐 미션도 없고, 그다음에 엔진 오일도 안 넣을 필요도 없고, 이런 편리한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와 엇비슷한 정도의 또 다른 스트레스가 전기차에 분명 존재한다. 이 부분을 아마 이제는 운전하신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PHEV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정점에 오른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밟아도 시속 21이나 23은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그런 키로수가 나오고요. 1리터에 23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주 다분한 그런 차입니다. 아마 이 동급의 차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모델 중에 최고의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가는 거리가 나오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가지고 강원도 동해 약 한 300km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여기 경기 북부권인데요. 여기 경기 고양시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이르는 이 구간을 직접 한번 주행하면서 배터리 전기차의 또 다른 대항마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종을 연이어서 차급 불문하고 제가 한번 쭉 한번 시리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과연 이게 전기차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좋은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거리 주행 콘텐츠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콘텐츠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콘텐츠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알리는데 가장 적합한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차 안에는 한 3만여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서 차 한 대가 만들어지거든요. 내연기관 차량 기준에서도 그런 거고, 전기차는 부품 수가 더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역시나 여러모로 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장거리 테스트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장거리 주행을 해봐야지만이 승차감의 울렁증이나 멀미가 있다라는 그 전기차의 단점도 고스란히 바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시대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종,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비가 지금 22.4입니다. 리터당 22.4를 찍고 있어요. 에코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에코모드 상황에서 이 정도 그 연비가 나오는 차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현재 지금 주행 가는 거리도 여전히 1010입니다. 1000km가 넘은 상태로, 지금 방금 1000km로 떨어졌네요. 이 차 처음 스타트 출발할 때 1000km였었거든요. 근데 1000km를 지금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차가 작다고 해서 연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연료 효율이 좋게끔 차체 바디도 만들고 엔진과 미션의 조화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지만이 이 20km가 넘는 이런 주행 가는 거리를 1리터에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차선 유지 보조라든지 여타의 에이더스 기능이 아주 잘 갖춰진 그런 차이기 때문에 주행할 때도 되게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인 차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이 현재 아주 이 차의 장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약간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이 주행 가는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보통 1000km대를 주행 가는 거리로 트리콥터에서 나오면 그 중에서 10%는 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키로수를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의 키로수까지 들어가는 그 키로수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0km에서 10%인 100km를 빼고 900km를 이 차가 달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네, 100km를 달리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출퇴근 거리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0km 달린다고만 예상을 하면 9일을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차를 가지고 네, 완전 주유를 하고 하이브리드 모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에코 모드를 달리면 그럼 9일 동안은 주유를 하지 않는다고 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짜투리로 차를 정차하거나 세우고서 쉬는 시간 보통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한 10일이나 12일 정도 이 차는 한 번 주유하고 차를 운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지비 면에서 30에서 50%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러면은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차이가 일반 이런 하이브리드 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배터리 전기차를 굳이 살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배터리 전기차가 지금 아직은 이 회생제동을 할 때 차가 움직거리는 기능이 100%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네, 장거리를 많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리고 고속도로를 많이 타신다 이런 분들은 전기를 많이 활용하면서 또 이 차가 움찔거리는 그 울렁증이 많이 생기는 이 두 가지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약간 비추드리는 부분들이 또 배터리 전기차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배터리 전기차라는 것은 차값이 싼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거를 배터리 전기차를 사신 분들한테 지원을 정부가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메이커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우리나라 각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을 메이커가 전기차를 판 대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차주는 그로 인해서 전기차를 싸게 산 듯한 느낌을 하지만 전체 캐파로 봤을 때는 네, 모든 걸 다 계산을 하면은 전기차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왜 그러냐면 배터리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라든지 그런 BYD 배터리, CATL 배터리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게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 배터리가 바뀐다고 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적게 준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차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도 그냥 줍니다. 결국은 그러면 메이커 입장에서는 차가 많이 팔리니까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그 보조 지원금을 주니까. 그런데 정부가 만약 그 곳간에 세금이 많이 떨어졌다고 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가격으로 차가 팔릴 가능성이 없어요. 4천만 원, 5천만 원에 지금 토레스 EVX 같은 경우도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금 세제 후 혜택 받으면 4,700만 원, 4,9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다시 정부의 보조금, 네, 그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3,700만 원대 선에서 구매 가능한 물론 각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가격에 과연 이 차가 싼 거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가격을 3,700만 원대로 잡아주는 건데 싼 게 아니잖아요. 싼 차가 아닌데 여러모로 주행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네, 최근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동급 차종에서 정말 멀리 가는 네, 1000km가 넘는 이 차를 오늘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완전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기가 충분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1200 정도를 찍습니다. 처음 주행 가는 거리가 1100에서 1120 이 정도가 아마 이 차가 주유한 상황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는데 이게 1000km가 넘는 차이거든요. 그런 차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이런 장점 과연 어떤 걸 선택할지 여러분 한번 이번 영상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최대 난제인 이 히터를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시고요. 저는 주행 가는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좀 든든하게 옷을 입고 나왔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에코모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지가 계속 걸리죠. 이것도 회생제동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차는 회생제동에 시프트가 좌우측이 없는데 하이브리드 특징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지금 충전이 됩니다. 물론 회생제동과 동일한 수출에서 이 B모드가 있어요. B모드를 하게 되면 회생제동이 더 많이 걸리긴 하는데 색상은 짙은 주색이에요. 네, 수입차 차량들이 이제 이런 색깔을 하게 되면은 차가 더 약간 맵시 있게 보이는 그 장점이 있죠. 네, 지금 블레이드 범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 색상을 보시고 따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짙은 그레이로 하게 되면 이 차가 약간 주황색빛 또는 그런 색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차부 그런 색상보다는 이런 색상이 더 무난하게 여기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차량이고 후면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아래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스테리어고요. 실질적으로 머플러는 지금 왼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차를 오늘 시승을 할 거고 시승하면서 여러분들 주요하게 보실 게 첫 번째 승차감. 네, 배터리 전기차는 움찔움찔거리면서 멀미가 나는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게 승차감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예, 또 하부에 또 무게감이 상당한 배터리 쉘이 플랫하게 또 깔려 있어서 차가 더 움찔움찔하고 회생제동 걸리면 더더욱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와 달리 지금 현재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이 모델은 그런 부분에서 네, 자유로운 그런 차입니다. 이렇게 1열과 2열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엔진 부분을 후드를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레이드가 요 하단 부분에 이렇게 지금 칼라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요새는. 네. 그래서 더더욱 색상이 이 차랑 아주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요거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이런 그 대조적인 칼라. 블랙과 그다음에 금색, 다시 짙은 그레이. 네. 그리고 광빨이 아주 좋아요. 지금 이 차는. 그리고 후드도 사이즈가 딱 적당해서 누구나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또 좌우측에 리프터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리프터 달려 있는 차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언제나 늘 그렇지만 네, 제가 리프터의 예민한 부분 건 아시죠?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층층이로 이제 올려간 구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요만큼 지금 뺀 거예요. 원래 그 엔진이 한 요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걸 최대한 왼쪽으로 빼고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층 구조로 올린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걸 여러 아래 하판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지금 이거는 컴퓨터 이런 부분들을 네, 적층 구조로 올려가지고 최대한 공간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거의 안 남죠. 네, 이 부분하고 바로 옆에 고전화 케이블 라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이 차는 네, 이렇게 직방 세차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 아주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예, 엔진 커버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차는 벤츠하고 르노, 닛산 네, 이거 협업해서 만든 엔진이기 때문에 이 엔진이 상당히 좋은 엔진이에요. 효율도 좋고 주행 가능 속도, 가속력도 아주 으뜸인 모델이기 때문에 더더욱 엔진 커버를 빼가지고 이 정말 실용적으로 엔진의 열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네, 그것조차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커버를 지금 뺀 부분이 있는데 완전 초겨울 날씨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날씨가 되면은 조금 여기서 조금 더 온도 내려가면은 배터리 전기차는 정말 아주 주력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이브리드에서 잡았기 때문에 보시면 자, 입이 아주 크게 벌어지죠. 네.
그리고 여기도 모양을 줬죠? 네, 이런 식으로 요새 새로 나온 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골드 라인을 줘서 차가 더 맵시 있게 보이는 그런 포인트를 주었어요. 그 사이즈 현재 215에 55에 R18인치 9H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유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기의 흐름상으로도 차가 연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직사각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네, 이런 부분들도 공기 흐름을 생각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 약간 좀 코 맹맹한 소리가 나서 여러분들 좀 영상 보시는데 좀 괜찮을지 않을까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타고 강원도 동해까지 300km 정도 달리고 왔습니다. 300km면은 한 4시간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3시간 반에다가 30분 정도 추가해서 4시간 정도 달릴 건데, 강원도 동해는 좀 있으면 또 12월이 지나고 한 달 뒤면은 또 새해가 밝아오는 그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강원도 동해로 또 오십니다. 옥계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네. 그 옥계 휴게소에 도착을 해서 거기까지가 한 280km 정도 남아. 거기 도착을 해서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특징을 네, 거기 주차장에다 도착해 가지고 바로 옆에는 배터리 전기차 충전하는 그 충전 라인이 쫙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 가서 여러분들하고 이 차가 도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몇 킬로 남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 네, 특히 LFP 배터리 같은 경우 이런 겨울철에는 한 50km 이상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기가 갈 수 있는 주행 거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1회 충전은 뭐 250km를 간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한 번쯤은 네, 불안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보시면은 영상에서 또 재밌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지금 보이시죠? 차량 점검 중. 네, 그래서 ACC가 지금 다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현재 1000km예요, 1000km. 네, 여기서 한 번 더 시동 버튼을 누르면 네, 1000km가 되는 것이죠. 네, 주행 가는 거리 현재 1000km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차선 유지 보조기는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네,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테크 E가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시동을 걸고요. 우선 시동 걸기 전에 네, 강원도 옥계 휴게소 이렇게 있죠. 옥계 지금 동해선 네 하게 되면은 267km가 나옵니다. 또 하남, 그래서 광주에서 이어져서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쭉 이어지는 안내 시작.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현재 이제 송추 IC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네, 100번을 쭉 타고 가다가 구리를 넘어서 하남을 넘어가지고 여기서 꺾어져서 이제 원주로 넘어가는 거죠. 쭉 가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 도착을 합니다. 시동을 걸고요. 하이패스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시려면 네, 카드를 삽입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 전원이 인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시동이 걸린 거죠? 네,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드 EV 모드로 갈 때는 영락 없는 배터리 전기차입니다. 네, 아주 부드러운 배터리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 네, 20부터를 이용해서 주행하기 때문에 차가 더 안정적이죠. 네,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차체 하부에 있자도 배터리 쉘이 있어요. 네, 쉘을 만들어서 배터리 쉘을 만든 배터리 패키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주 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안에 무게감이 더 많이 실린다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
일반 XM3 가솔린 모델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지턱으로 넘어갈 때도 차가 아주 움찔거리면서 그런 것은 느낌은 없어요. 그 이질감이 없는 겁니다. 일반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여기까지 오는데도 아파트 단지를 돌아나가는 상황. 네. 계속 EV 모드잖아요. 네. 그리고 EV 모드를 강제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EV를 강제로 수행하면 EV로만 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차주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차는 현재 언제든지 엔진이 스타트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하이브리드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비로소 엔진이 시동 걸린 거예요. 네, 소리 들리시죠? 네, 요런 차이가 분명히 아주 있는 모델이 바로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이렇게 충전소를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충전소 설치를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엑셈스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약간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소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차가 스스로 그 엔진을 돌리면서 그 전기 충전장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구동 사운드가 보이는데 이게 약간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런 도 동해까지 주행하는 영상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오래간만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깥의 온도는요 한 영상 한 3도 4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낮 기온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밤에는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밤에 주행하는 배터리 전기차들이 요새 이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강원도 동해까지 이 차를 가지고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1000km예요. 네, 1000km 상황이고 주행 가는 거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마한 겁니다. 네, 그 연료 탱크가 그렇게 큰 거 같지 크지도 않은데 대단한 부분인 거죠. 네, 이게 지금 ACC가 다 들어온 거고. 하이패스 카드가. 네, 이렇게 하면 전원이 꺼진 겁니다. 네, 그 후진을 했을 때 들어오는 화면은 약간 픽셀이 오른쪽 왼쪽 픽셀은 좀 약하죠. 해상도가. 근데 오른쪽은 네, 볼만합니다. 그리고 나름 360도이기 때문에 네, 편안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인도 이렇게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요. 요 마이 센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마이 센스예요. 네. 주행 모드가 마이 센스일 때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면은 오른쪽, 네, 그리고 이렇게 키면은 네, 현재 주행하는 오른쪽 측방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현재 마이 센스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 오늘은 에코 모드로 달릴 거예요. 마이 센스를 하게 되면 정중앙 부분의 주요 계측지가 나오기 때문에 편하긴 하는데 똑같기 때문에 에코 모드로 주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차가 들어갈 때 지금 주차봉이 있잖아요. 네, 주차봉이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엑셈3 이테크 하이브리드도 운전하기 정말 편한 차입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영상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